안녕하세요. 뉴욕 김진호입니다. 오늘은 프로페셔 아보다트 이 탈모 치료약 있잖아요. 이게 이제 어떤 나라에서 승인을 받았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해요. 피네스트라이드의 대표약이죠. 프로페셔. 한국을 포함해서 약 59개국의 나라에 승인이 돼 있습니다. 거의 모든 나라에서 다 받았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프로페셔를 만드는 MSD 회사에 의뢰해서 그 국가 리스트를 받았는데요. 너무 많네요. 다양합니다. 다양하게 다 받았고요. 두타스트라이드의 대표약이죠. 아보다트는 한국을 포함해서 현재 일본, 대만, 싱가포르 이렇게 4개 국가에서만 승인을 받았어요. 탈모 치료용으로는. 승인 받으려고 대기하고 있는 국가가 스페인, 칠레, 멕시코, 브라질, 콜롬비아, 중국 6개 국가에서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보다트도 10년이 됐거든요. 그 탈모 치료약으로 승인을 받은 지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승인을 받았어요. 탈모 치료용으로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갖고 있는 데이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프로페시아만큼의 승인국은 아니고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이제 승인을 못 받은 게 불안전하거나 안전하지 않아서가 아니냐인데 우리나라 식약청도 굉장히 검사가 까다로워요. 그래서 우리나라 식약청 검사를 통과한 것만으로도 일본도 굉장히 까다롭죠. 일본도 어떻게 보면 미국보다 더 까다로운 나라인데 거기서도 승인을 받았으니까요. 뭐 대만, 싱가포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것만으로도 사실 안정성에 대해서는 크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데 물론 프로페시아가 오래됐죠. 20년이 됐고 안정성의 데이터는 좀 더 많아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그런 게 더 신경 쓰이시는 분들은 뭐 프로페시아 드시면 될 거고요. 또 이론적으로 아보다트 조금 더 차단하는 억제력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보다트를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프로페시아 아보다트 두 약의 승인국에 대해서 승인 국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시면 저희 네이버 뉴헤어 카페 질문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제가 빠르게 답변 드리겠습니다.